자, 오늘은 더 텐트메이커 힐레벨의 반향 3GT 3인용이고요. 백패킹에도 이용할 수 있고요. 3계절 텐트이긴 한데 뭐큰 바람만 막아준다면 한겨울에도 쓰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피칭은 굉장히 간편합니다. 힐레베르그의 터널형 텐트는 전부 보시면은 플라이와 이너, 그라운드 시트를 한 번에서 세 개를 해서 손쉽고 좀더 빠른 설치가 가능합니다. 입구 쪽이 한쪽에만 나 있기 때문에 입구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은데, 힐레베르그 마크가 있는 부분이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전폭을 보시면 폴이 GT 모델이기 때문에 총 3개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주의하실 게이 레드라벨 포인트가 있는 이 폴을 주의 있게 봐주시면 되고요. 폴은 헨리녹스에서 만든 DAC 폴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얇고 가벼우면서 강성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폴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줄이 안에 늘어져 있어서 이제 맨 처음에 탄력이 없다고 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끝단에 은박을 빼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럼 이 매듭을 풀어가지고, 안에 스트링이 이제 고무줄이 들어있기 때문에 스트링을 풀어가지고 다시 끝단에 고정하는 부분에 다시 삽입해 주시고 당겨서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됩니다. 왜 묶는 거죠? 헬스포츠사의 폴들은 이 끝단을 이렇게 잡고 네. 탁 치면은 쫘라락 조립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묶여 있어요. 네. 근데 DAC는 굉장히 느슨하게 해놓은 편입니다. 오래 쓰다 보면은 네. 안에 이제 고무줄이 경화가 돼서 이렇게 탄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에 고무줄은 소모품입니다. 교환을 해서 쓰시는 거예요. 폴 3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터널형 텐트이니까 자립이 안 돼서 팩을 꺼내서 2개만 처음에 설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폴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폴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첫 번째 폴 슬리브 아웃폴 방식이고요. 아무 띠가 없죠. 그럼 똑같이 여기도 아무 띠가 없는 검정 폴 슬리브에다가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프로톱에 넣어주시고, 반대쪽에, 이 끝단에 보시면 이쪽에도 폴 넣기에 폴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삽입. 첫 번째 폴 삽입이 완료됐고요. 보시면 두 번째 폴이 중요한데요. 총세 가지의 폴 중에 두 가지의 폴은 길이가 동일하고요. 요 레드라벨, 레드폴 슬리브에 들어가는 것만 길이가 좀더 깁니다.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폴 슬리브에다가 폴컵을 맞춰주겠습니다. 마지막 폴도 거침없이 폴 슬리브에 삽입을 해주고요. 삽입. 그리고 전 임시로 모양을 잡기 위해서 두 개의 팩을 준비해서, 똑같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부분과 같이 그리고 전 임시로 모양을 잡아주기 위한 팩다운 한발 하겠습니다. 똑같이 반대편에도 팩다운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안양 3GT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으로 이제 출입을 하는 데가 되겠고요. 텐트 중간에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은 첫 번째 폴, 두 번째 폴, 세 번째 폴이 들어가시는데, 왜 가운데 폴이 유난히 길고 레드라벨이 붙어 있었나 하는 이유를 한눈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이 전실되겠고요. 이 부분이 이너 텐트가 들어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전실부터 이너 텐트 입구 부분까지 높이를 좀 높여줘서 출입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렇게 긴 폴을 중간에 선택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신형 다크그린 색상의 텐트고요. 구매를 언제 하셨다고요? 한 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뭐한 10번 정도 쓰면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한 번에 뭐 문제도 없었고, 뭐 무게면 무게, 성능이면 성능, 이게 거의 완벽한 텐트고요. 나마츠 3GT와는 다른 점이, 나마츠는 이 원단이 굉장히 더 두꺼워요. 이 안양은 좀 경량형이라 그런지 원단이 좀 얇은 느낌이고요. 두께감, 만져졌을 때 느낌 같은 게좀 얇은 느낌입니다. 헬스포츠사의 슈퍼라이트 시리즈보다는 살짝 두껍고, 나마츠 3GT보다는 좀 얇은 느낌, 약간 중간의 느낌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나마츠 3GT는 이 스커트, 외부 플라이가 있는 스커트 부분이 바닥과 거의 밀착이 되게 지면하고 완전 다 붙어요. 근데 안양은 전체적인 옆면에서 보시면은 약간의 스커트가 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잘못된 게 아니고 3계절 텐트인 만큼
어느정도 예, 벤틸레이션의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각이 아직 좀 안 잡혔죠? 예, 좀 덜 잡혔죠. 네. 임시로 설치를 하기 위한 각도였기 때문에 팩의 위치를 좀 바꿔주시고 텐션을 좀만 준다면 좀 더 이쁜 피칭이 가능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은 이 가이라인을 좀 빵빵하게 잡아 팩다운을 통해서 더 보충을 잡아줄 거고요. 2인 이상이 가는 백패킹에는 이거 하나만 준비하시면 널널한 잠자리와 식사 공간, 짐을 들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수 있고요. 네. 전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각은 다 잡은 건가요? 네, 거의 다 잡혔습니다. 네. 더 팩다운 할 데가 없다는 뜻인가요? 네. 기본 설치에 총 4개만 썼습니다. 네. 만약에 풀 설치를 하면 가이라인까지 잡고 하면은 한 12개에서 15개 정도 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홀이 삽입된 부분에 똑같이 힐레벨을 가서 채택하고 있는 텐션 주는 부분 있죠? 네. 바짝바짝 케이블을 뚫어 올려주면은 이 부분이 더 빵빵하게 길어져야 되고요. 네. 똑같이 두 번째 레드풀도 남겨주고요. 세 번째 레드라인풀도 넣습니다. 입구를 하다 보다 보면은 이 부분에 이제 현실에 들어갈 수 있는 지퍼 넣어주고요. 어, 내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패치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여기가 넓죠? 전실, 예, 전실 공간이고요. 여기 이제 텐트 내부가 되겠습니다. 네. 피팅을 완료했습니다. 이너 텐트 플라이가 이 고리 하나만으로도 분리가 되기 때문에 한 5명 정도가 이 고리만 보내주시면은 이너 텐트를 안으로 밀어놓고 안에서 충분히 쉘터로 사용할 수 있는 간이 쉘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저는 자립형 동형 텐트보다는 터널형 텐트를 선호한 이유가 이 플라이와 이너와 하단에 그라운드 시트까지 한 번에 이렇게 묶어놓고 빠른 피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삼계절 텐트이니만큼 출입구도 말아서 출입구도 이렇게 간단하게 묶어서 개방감을 줄 수 있고요. 비자립식 텐트들의 단점이긴 한데 팩다운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건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서 텐트가 위태위태할 정도면은 비자립 뿐만 아니라 도형 텐트, 자립형 텐트들도 분명히 팩다운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터널형 텐트의 장점은 오히려 팩다운을 진짜 완벽하게 해주기만 하면 바람이 진짜 많이 부는 날에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은 한쪽만 잡았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좀 뚱뚱해진 모양, 예쁘고 얄쌍한 모양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감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이쪽에만 3개만 넣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의 리뷰를 마쳐볼 건데요. 마지막으로 흉악한 가격으로 힐레벨을 사실상 제공하고 있는데 저는 좋은 기회에 좋은 가격에 구입을 했고요. 감사합니다.